너무 좋다. 미쳤다. 우와. 안녕하세요, 양띵입니다. 오늘은 신상연구소 바로 슬라임 글루 편이에요. 슬라임 글루가 좀 나온 지도 오래됐고, 유행을 탄 지도 좀 오래됐는데, 요새 슬라임이 또 이렇게 유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돌아온 슬라임 글루 타임인 것 같아가지고, 슬라임 글루로만 일단 세 가지 만들었고, 비밀의 레시피 세 가지. 이렇게 여섯 개를 한번 만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우선 쫀득 베이스와 텁텁 베이스. 뭔가 쫀득은 예상이 가는데, 텁텁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끝날 때쯤에 뭐 하나 신박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시멘트에 폼볼을 넣으니까 미쳤다, 뭐 이런 리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거를 좀 이따 만져보려고요. 오, 이 베이스가. 쫀득한데, 오늘 손 상태가 진짜 안 좋거든요? 진짜 거의 가뭄 났어요, 가뭄. 가뭄 난 손인데도 안 붓고, 코팅감이 너무 좋고. 예전 그 미국 연유 있잖아요. 미국 연유가 너무 쫀득해서 질기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 미국 연유 많이 풀어진 느낌. 근데 얘가 좀더 미국 연유보다 얄팍하다. 얄팍하다라는 말이 맞나? 좀 얇게? 얇게 겹겹이 쌓이는 느낌이에요, 베이스가. 어, 이 베이스 진짜 좋은데. 오랜만에 진짜 좋은 베이스 나왔다. 베이스 자체가 좋아서 여기다 다른 거 넣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미국 연유 출시 안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 미국 연유로 나와도 될 정도로 색깔도 비슷하고, 미국 연유랑 살짝 다른 건 미국 연유는 계속 만져도 그 베이스 느낌이 쭉 갔거든요? 근데 얘는 기포차니까 푸둥해지는 느낌이 아주 살짝 있어요. 나 이거 너무 좋다고 전해야겠다. 베이스를 받은 지가 지금 일주일이 됐는데도 이 정도다? 그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냄새는 없고, 이게 텁텁 베이스. 아까 그 쫀득 베이스에 뭔가 재료가 다른 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약간 윤기가 잘잘 흘렀다면 얘는 윤기 없이 매트한 느낌이네. 얘는 좀 아까 거보다 좀 재미가 없는 듯? 별로 이렇게 차이가 막 그렇게 크지 않은데. 손에 붙는 것도 얘가 좀더 덜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 쫀득 베이스가 좀더 저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텁텁보다. 얘는 만졌을 때 수제비 반죽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밀가루 반죽 같은. 다음은 폼볼 베이스. 파란색 폼볼과 흰색 빈백 블루밍으로. 아, 이 블루밍? 어, 이 뭔가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내가 최근에 먹은 마카롱. 우와. 우와, 베이스 진짜 좋다.
염색한 건가? 아니면 그 연두색 미국 마시멜로우굿인가? 뭐 있거든요. 미국에서 오는데 미국에서 한번 시키면 한참 써요. 그리고 상품값보다 배송비가 더 비싸요.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왜 괜찮다. 오늘 제 슬라임 만지면 재밌냐? 오늘 손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방금 요리하다 와서 여기도 데였거든요. 볶다가 음식을 모르고 냄비에 손을 댔어. 아팠어. 이것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좋은 거지? 자, 이제 슬라임 글루 타임. 뭐부터 만져볼까? 요거부터 만져봅시다. 향도 한번 맡아보라는 것 같아. 딸기향. 딸기향 괜찮다. 너무 인위적이지도 않고. 뭐 안에 들어있어요. 디폼? 디폼과 스펀지 3개. 이게 지금 찔기인데 금방 풀리는 찔긴 그 느낌인 것 같거든요? 풀렸어요. 풍덩풍덩하네. 여기서 땡겨야지 보이시겠다. 만지기가 너무 불편해. 패스. 요거는 베이스는 좋은 것 같은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너무 플레이를 방해해서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통신 버글리. 향은 따로 없고요. 우와. 합격. 너무 좋다. 미쳤다. 뭐야, 이 기포 막 가득 들어있는 이 느낌? 찹쌀떡 같아. 이제 좀 질길 듯? 지금 좀 질기거든요? 풀릴까? 안 풀릴 것 같은 댕댕한데 이거는? 아, 처음 느낌 진짜 좋았는데 깜짝 놀랐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풀렸다. 바닥 플레이 당겨지는 거 보니까. 근데 이거 너무 푸둥푸둥해서 별로 그렇게 잘 모르겠네. 몽글몽글한 건 너무 좋은데 푸둥푸둥함도 좋은데 이상하게 뭔가 아쉽네. 기포차니까 완전 진짜 이 두둥두둥 한 게 보이시려나? 두둥실 두둥실 하거든요, 얘가? 두둥실? 이거, 탱기가 무슨 푸딩처럼 탱기가 있어요. 특이해. 확실히 이거 슬라임은 되게 특이하다. 이름만 잘 지으면은 이 특이함이 좋을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너무 탱탱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네요. 이런 거 보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보완하면 좋을 듯? 기대한다. 피타 쿠키즈. 느낌부터 나쁘지 않아.
가득 안 넣어서 그렇지. 이게 만약 가득 들어있었다. 이러면 비주얼 괜찮고. 아마존 아니면 아이글루가 들어갔나 보네요. 향이 아몬드 향 엄청 많이 난다. 견과류 향. 이 바닥 블레이 미쳤다. 하지만 좋은지 모르겠어. 컵셋도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데 질감에서 딱히 좋은 점 모르겠고 손에 많이 붙고 공중 플레이, 바닥 플레이 다 그냥 그럭저럭. 이 베이스가 오히려 그 아까 전에 쫀득 베이스에 들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베이스는 너무 처짐성 있고 만질수록 점점 손에 붙고 단점이 더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건 아쉽지만 아주 빠른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고른 오늘의 두 가지는 요건데 요거 베이스가 너무 좋았고 요것도 베이스가 너무 좋았어요. 요거에다가 뭘 첨부해서 어떻게 좋은 슬라임 만들지는 좀 더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멘트 베이스에 홍보를 넣으면 미친 듯이 좋다. 나는 어느 분의 제보. 와. 일단 홍보 누르는 재미. 조졌고 조졌다? 너무 좋다 라는 듯. 제가 시멘트를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에 제가 폼볼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폼볼 들어가는 슬라임이 이거 진짜 띵슬 아니었으면 제가 이거 만약에 받았다면 느낌 좋다 첫 느낌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나쁘지 않은데 높은 것 같아요. 이 시멘트는 안 녹았을라나? 아, 이게 더 오래된 것 같다. 아, 진짜 시멘트 베이스 진짜 미쳤어. 이 미친 베이스. 지금은 막 딱히 막 엄청 좋다라는 느낌은 많이 못 받겠거든요. 초반에 그 손으로 만질만질 했을 때 그 느낌은 우와 이거 개좋다 이랬는데 늘렸을 때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녹아서인 것 같으니까. 에티를 조절해 줬습니다. 뭐 텐션감도 나쁘지 않고 좋긴 하거든요? 막 엄청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기대했는데 어떡해, 아쉬워. 좋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무난해요. 오히려 베이스만 만졌을 때가 더 좋아. 꽝. 오, 진짜 무겁긴 무겁다. 엄청 무겁다. 제가 진짜 묵전파인가 봐요, 묵전파. 이거 시멘트로 인사드리죠. 이거 녹았었네. 손으로 만질 때는 몰랐는데 다 녹았네. 슬라임을 짧게 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저도 못 버려서 맨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액티브 살리고. 아, 또 말 길어지네. 끝내야겠다. 아, 내 영상이 다 긴 이유는 내가 너무 말이 많아.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그쵸? 여러분 인사합시다. 오늘의 신상 리뷰, 양띵이 신상 리뷰 시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저랑 놀아주셔서 감사하고 저
저의 슬라임 타임을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댓글 재밌게 볼게요. 안녕. 초름 슬라임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름 슬라임이 지금 제 앞에 7개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통가루, 요거는 에타, 요거는 퍼프앤크림. 이게 여러분 이름을 쓴 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저희 주문해 주시는 직원분이